추석 특집 쿡앤톡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. 대한민국 대표 원앙 부부죠. 국민 꽃사슴 노사연 그리고 꽃사슴 조련사 이무송 씨와 함께합니다. 벌써부터 재밌어요. 레이디 퍼스트. 내가 조금 항상 뒤로 가 있을게요. 뭐. 그래. 아니 비율 때문에 그래요. 우리는 항상 만날 수가 없어요. 나란히 설 수 없기에 더욱 애틋한 25년 차 부부. 꿀 떨어지게 달콤하다가 싸우려고 그러셔. 그래. 어디서 살벌하면서 확 풍깁니다. 잘못된 결혼이에요. 로또죠, 로또. 예, 네, 한 번도 안 만든 부부. 노사연, 이무송, 무사부부와 함께하는 달콤살벌한 쿡앤톡 시작합니다. 자, 추석 특집 쿡앤톡. 오늘은요, 이 두 분 오랜만에 완전체로 모셔봤습니다. 노사연, 이무송 부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어떻게 저희 제작진이 두 분을 섭외했을까가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. 원체 바쁘시고 각각 연예가 중견이니까 가능한. 아 저는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따로 하자고 그래가지고. 네. 가끔가다 이제 싸우고 방송하실 때도 있잖아요. 네. 그럼 좋을 때. 반은 그렇게 하죠. 방송 반은. 네. 오늘은 좀 어떠세요, 두 분의 실제? 뭐 오늘은 그래도 이제 음식 앞에 있으니까. 네. 뭐 시작부터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의 대표 음식 송편을 두 분이 또 직접 만드셨다고 하는데. 그렇습니다. 네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. 무사부부와 함께하는 추석 특집 푸겐톡. 그 첫 번째 메뉴 삼색 송편인데요.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데 과연 어떤 송편이 탄생할지 지켜봐 주세요. 자, 좋습니다. 그럼 이걸 이제 반죽을 하기 위해서 예, 따뜻한 뜨거운 물을, 물. 네, 뜨거운 물을. 그렇게 해주세요? 네. 100%, 여기다 넣어. 여기다 넣으시면. 자, 통탕 그냥 넣으세요. 네. 여기서도 간섭이 심하네요. 네. 네. 자, 아니. 한 그렇죠. 네. 치대보겠습니다. 예, 당신이 치대는 건 잘하죠. 네. 얼마 전에 네. 한상진 씨가 네. 토크쇼 네. 나오셔서 네. 노사연 씨 가족들 모두 모이면은 네. 마당에 닭이 한 마리가 있고 명절에 만두를 천 개씩 빚는다. 맞아요. 오, 아, 예, 예, 예. 우리 만두 천 개씩 빚었어요. 천 개씩이나? 다른 사람들 만두국에 한 세 개 정도 들어가잖아요. 네. 떡만두에. 예. 우린 열 개씩 빚었어요. 사실이니까 그지라군요. 네. 저 먹는 걸 사랑하는데 진짜 풍성한 명절이시겠네요. 그럼요. 그럼요. 아, 예. 송편 잘 빚으면 예쁜 아이 낳는다고 봤거든요. 네. 두 분의 아드님도 좀 화제가 많이 됐었잖아요. 제가 오늘 송편 빚어볼게요. 왜 그 아들이 나왔나. 진짜로.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반죽 어떻습니까? 이무송 씨가 보기에 괜찮습니까? 이 정도면? 잘 됐어요. 잘 됐어요. 잘 됐어요. 역시 지금 아주 촉촉하네. 잘 빚어서. 역시 치대는 건. 사랑이 넘치는 쿡앤톡 함께하고 계십니다. 좋죠. 예. 네네, 좋습니다. 반죽은 금세 잘 만들어 주셨고 예쁘게 한번 빚어 볼까요? 그럴까요? 네. 하시는 동안 정말 쑥스러우시겠지만 서로의 장점이나 매력 같은 거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장점? 네. 좋은 점, 좋은 점. 난 우리 남편 목소리 좋은 거. 멋있죠. 목소리는 좋은데 더 아름다운 말이 나와야지 더 멋있어요. 목소리는 너무 털려.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요. 제가 집에서 이상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? 방송 이렇게 할래요? 아니요. 뭐, 아니 그래도 뭐 방송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어. 듬직하다. 그 장군이. 네. 진짜 한번 싸우려고 그러셔. 잘 얘기해야죠. 이렇게까지 까실 건 없잖아요. 아니, 우리가 이제 네? 추석입니다. 추석이에요. 첫 만남이 이제 그 수영장에서 한눈에 반하셨다고 이무송 씨가 노사연 씨를 보고. 이무송 씨가 노사연을 보고가 아니라 제가. 아 노사연 씨가 이무송 씨를 보고 네네. 수영장에서. 네네. 그냥 첫눈에 반했어요. 그러니 얼마나 이게 화제가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. 진짜 힘들었죠. 상당히 그때를 그리워하는. 네네. 네. 그리워하고 자기가 네. 노사연 만나기 전으로만 돌아간다면 그 수영장 물을 다 마시고. 내눈 마셔. 그 수영장 물 다 마시고 싶어요. 어떻게 수영장 물 다 드실 거예요? 뭐 마셔야죠.
이젠 요즘엔 저한테 잠깐 마시라고 그래요. 앞동사를 지금 뭐죠? 오해하지 마시고요. 오해하지 마시고요. 예예 예, 좋습니다. 자 어찌됐고 두 분이 그럼 텔레파시가 맞는지 제가 두 가지 단어를 드릴 테니까 동시에 하나 두셋 하면 얘기해 보세요. 25년차 부부의 네. 내공을 볼까요? 어, 겨울이죠. 네. 떡국이 좋습니까? 만둣국이 좋습니까? 하나 둘 셋. 만둣국. 땡. 아, 이렇게 하면 안 맞는 거고. 아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. 이렇게 하면 안 맞는 거죠. 고기는 아침에 저녁에. 하나, 둘, 셋. 저녁에. 어허. 아침에. 여름에 더 좋아하는 거. 물냉, 비냉. 하나, 둘, 셋. 물냉. 아,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요? 이거 다 안 맞으면 나라에서 우리 이혼시켜주면 안 돼요. 아, 무슨 말씀이세요? 너무 보기 좋은 두 사람. 가볼게요. 자, 이 단어는 뭐의 초성일까요? 세 글자고요? 남편을 뜻하는 단어예요? 남편을 뜻하는 단어 세 가지. 서방님. 아 다른 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? 네, 잘못하면 용서하고 싶어요. 야, 저도 여기 식빵남 이런 거. 자, 더 살벌해지기 전에 분위기를 한번 바꿔볼까요? 노사연, 이무성, 우리 부사부부가 사랑을 듬뿍 담아 예쁘게 비전의 송편을 찌는 동안 두 번째 메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대한민국 대표 원한 부부하면 노사연, 이무송이든 명절 대표 음식하면 바로 이거죠. 깻잎, 표고버섯, 삼색꼬치, 모듬전을 만들어 볼게요. 그 뭐지? 깻잎 전쟁이라고 두 분이... 어, 이 깻잎! 어, 그 얘기 제가 토크쇼에서 기억나는데. 여러분 아세요? 무사부부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깻잎 전쟁. 무슨 스토리인지 한번 볼까요? 아유, 여기 깻잎은 그게 잘 떨어진다. 여기 깻잎은 그게 잘 떨어진다. 무슨 일이죠? 어? 저 옛날에 그냥 깻잎 안 떨어진다고 저희 집사람이 있고 여기 아는 사람이 있어요, 여자분이. 근데 그분이 깻잎을 끼려고 안 떨어져. 그러니까 내가 집사람 앞에서 깻잎을 이렇게 살짝 눌러줬어.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? 이거를 깔짝깔짝 대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. 그래서 딱 떼서 먹고 예. 이제 그다음 저도 먹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?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. 예, 발로. 와이프가 할 때는 신경도 안 쓰고 근데 왜 그 여자 거를 유난히 보고 있다가 그 여자를 관심 가지고 있다가 그 여자가 깻잎을 불편하지 않게 먼저 젓가락에 가는 거죠. 왜 그 여자를 먹든지 말든지. 와이프는 깻잎을... 여기 깻잎을 이렇게 잡아서 잡히는 대로 이렇게 가져간단 말이에요, 와이프는. 안 눌러도 되잖아요. 네? 근데 한 번 눌러서 자기가 잡히는 만큼을 가져가는 거예요. 개수에 상관없이요. 당신이랑 다른 사람이랑 같이 밥 안 먹겠어요. 무슨 또 밥을 안 먹어요. 싸우시면 안 돼요. 아유, 나는 이 깻잎 너 불에 튀어봐. 자, 아무튼 전을 지금 다 완성을 했어요. 그리고 소금이 이제 끝이 났고 식어본 지났죠? 자, 2차 깻잎 전쟁이 발발하기 전 오늘의 메뉴가 완성이 됐습니다. 다행이에요. 삼색 송편. 그리고 먹음직스럽게 잘 구워졌습니다. 모둠전. 자, 이제 먹방 시작해 봅니다. 아, 맛있겠다. 자,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직접 만드신 음식이 완성이 됐습니다. 야! 아, 그 뿌듯한데요? 리액션이 아까랑 다르시네요. 아니, 이제는 너무 차라리. 한번 드셔보시죠. 감사합니다. 야, 사실 어떤 거? 이거 봐, 꿀 나오는 거 봐. 야. 꿀이세요? 꿀이에요. 아, 진정성. 해봐, 러브떡. 러브샷. 오. 야 화해하면 마무리해야죠. 뽀뽀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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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합니다. 그러더니 물을 따라줍니다.